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적조 피해가 심한 경상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긴급 지원됩니다. 국민안전처는 경남과 전남, 경북 등 적조 피해가 발생한 자치단체에 15억 원가량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적조로 통영과 거제, 남해, 경북, 포항 등에서 어류 134만 마리가 폐사해 약 19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일 서부전선과 같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폭격 도발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다면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할까요? 경남에도 이런 대피소가 1,500여 곳이 있는데요. 평소에 관심을 갖고 살펴봐둬야 할 것 같습니다. 천현수 기자입니다. 적의 공격으로 포탄이나 미사일이 우리 근처에 떨어진다면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지하도 같은데 들어가야 된다고 어릴 때 배워본 거는 생각이 나거든요. 그 따로 생각해보자면 없는 것 같아요. 창원시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숲으로 가려진 언덕 아래 출입구가 민방위 대피시설입니다.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지하에 건설하고 흙을 덮었습니다. 비좁지만 700여 명이 한동안 생활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비행기나 폭격으로부터 지하에 안전한 공원 밑이니까 그 대피시설이 절대 건물 자체가 구축이 돼가 있다고. 경남도청 지하 2층. 평상시 체육관으로 사용하는 이 시설은 민방위 대피소입니다. 시군청과 읍면동 사무소 등 공공기관 지하에는 대부분 대피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모두 대피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거지는 적의 공격이 집중되지는 않지만 고층 아파트는 위험에 마련된 것입니다. 경남도 내 민방위 대피소는 1,516곳, 연면적 408만 제곱미터로 495만 명이 긴급 대피할 수 있습니다. 기타 파편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추가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 대피시설에 대피를 함으로써 스마트폰 안전 디딤돌 앱을 내려받으면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대피소와 주변 대피소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은 이번 폭격 도발을 계기로 모든 대피소에 대한 시설 안전과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지난 4월부터 중단된 무상급식이 올해 재개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상남도는 다음 달 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당초보다 1조 2천억 원이 증액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올렸지만 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도의회를 통과한 경남교육청 추경 예산도 당초 예산의 세출 부분에서 경상남도와 시군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인 643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경상남도가 학교 급식 분담금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해 경상남도와 야권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홍 지사가 학교 급식 분담금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무상급식 문제에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교육청이 도의 감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학교 급식 문제를 협의해 나갈 용의가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상가를 들이받고 순찰차와 충돌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29살 홍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 씨는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김해시 대청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자 차를 몰고 30여 분 동안 도주하다가 한 상가 건물을 들이받아 출입문을 부수고 추격하던 순찰차와 부딪혀 경찰관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홍 씨는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6%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창원시 신촌동에서 승용차가 가로수와 전신주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6살 백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 구입하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중개인이 사고 이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중고차 매매가 허술하게 이루어져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주아랑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경기도 부천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4천여만 원을 주고 수입차를 구입한 56살 이모 씨. 차량 보험을 들려고 보험사에 전화를 한 이 씨는 자신이 산 차가 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한 접촉사고만 있었다는 중개인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 말만 믿고 샀는데 이게 전손 이력이 있는 차니까 너무 황당하고 너무 당한 느낌이 들어서. 66살 김모 씨도 중고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싼 가격의 매매 정보만 보고 중고차 매매 단지를 찾았다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김 씨가 원하던 차는 있지도 않은 허위 매물이었고 차를 사지 않겠다고 하자 중개인은 하루 일당은 줘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허위 광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팔고하면 남는 부분들이 많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만 400여 건.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40%에 불과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과 통해서 중개인이 고지한 성능 점검 기록고 내용이 맞는 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정식 관인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시세보다 가격이 크게 났다면 사고 차량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하고 사고 이력 등 차량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다음은 한일 교환 뉴스 순서입니다. 오늘은 8월 무더위에 일본 야마구치현의 한 동물원 원숭이들도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놀이를 하고 있다는 소식 등을 시민보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의 한 동물원. 아시아 산림지대로 이름 붙여진 동물원 구역에는 원숭이와 수달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자 원숭이와 수달이 함께 수영장에 들어가 더위를 식힙니다. 더위에 지친 원숭이들은 사육사가 던져주는 블루베리 열매도 물속에서 받아먹습니다. 수달도 물속에서 사육사가 던진 얼음을 갖고 놀며 운동을 합니다. 관광객들은 동물원 측이 더위를 식혀주기 위해 뿌리는 물을 맞으며 동물을 구경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는 시간대에 맞춰서 来ていただければ 夏ならではの 동물들의 모습을 ご覧いただけると思いますので ぜひお越しください. 페트병을 이용해 풍차를 만드는 공작 교실 시간이 야마구치시에서 열렸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환경단체가 매년 여름방학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페트병을 가위로 자르고 칼집을 내 6장의 날개 부분을 만들고 풍차 모양을 만듭니다. 이후 색칠과 구슬 장식을 하며 풍차를 완성합니다. 야마구치시 재활용센터에서는 연필꽂이나 그림편지 만들기 교실 등 7회 공작 교실을 추가로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시민보입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아침입니다. 오늘 출근하실 땐 우산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이번 비는 남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경남 모든 지역에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창원을 비롯한 동부 지역에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지나겠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오후부터 비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80mm 정도입니다. 이렇게 비가 지나면서 한낮에도 조금은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21.7도로 대체로 20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밀양이 28도, 창원이 26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오늘 거창과 진주가 27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남해안 지역에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높은 구름이 간간이 지나고 있고 이 구름대는 점차 비구름으로 바뀌겠습니다. 해상에도 오후부터 비가 지나겠습니다. 여기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9월의 첫 주는 비 소식이 많은데요.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오후쯤 대부분 그치겠고 이후 목요일과 주말 다시 비가 지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녕구는 전국 11개 지역에서 싸움소 180여 마리가 출전해 기량을 겨루는 전국 민속소 싸움소 대회를 다음 달 3일부터 닷새간 엽니다.
다동구는 오는 10월 열릴 토지문학상에 대해 시와 소설, 수필 분야의 작품 공모를 다음 달 4일 마감합니다. 하마군이 대통령 직속기구의 전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평가 결과 지역 주민 역량 강화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고성군은 내년 4월부터 70여일 동안 열릴 2016 고성 공룡세계 엑스포 예매권을 내일부터 내년 2월까지 판매합니다. 경상남도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회가 내일 열립니다. 경상남도는 내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경남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의 복합 리조트 지정과 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 경남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이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과 김재경 예결특위 위원장 등 정치권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건의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